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참 나쁜 일이지만 에릭 존슨의 나이는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벌 I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해봤습니다. 좋네요. 이건 뭐야? 시작해봤습니다. 네, 저 한번 오늘 시작해봤습니다. 이걸로 계속 가시죠, 뭐. 그렇죠.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벌 IT 기어 타임즈 그래서 지금 시작해봤습니다. 시작해봤습니다. 네. 좋네요. 착착 붙네요. 아니 이게 정말 이제는 수백 번을 떠나서 정말 수천 번을 천 번을 넘게 한 거잖아요, 이 그러니까 인트로를. 야, 그런데도 아직도 이게 가끔씩 진짜 옛날에 충격적인 그 실수도 이게 입과 뇌의 연결이 끊어지면은 끊어지는구나. 얘가 지멋대로 갈 때거든요. 예전에 또 했던 실수 중에 기억나는 게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뭐 네. 어쿠스틱이 어떻게 됐다고 그렇죠. 예, 그러던데. 뭐 어쿠스틱이랑 뭐 기타미랑 헷갈리는 거는 뭐뭐 자주 있는 다반사예요. 일이고요. 네, 굉장히 다반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그러네요. 아유,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오늘도 한번 뭐 리뷰 한번 해 봅시다. 네, 네. 해보죠, 뭐 가서. 네. 에릭 존슨 시그니처 오늘 스트라토캐스터 C9이라는 굉장히 신기한 모델로 저희가 오늘 기타 리뷰를 시작을 해 봤는데요. 이상하네요, 진짜. 이상하죠. 저게 붙어 있는데 스트라토캐스터라니 뭔가 그 패럴렐 유니버스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종종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라인업들이 뭐냐면은 평행 우주. 이 우주에서는 이게 존재하고 이 우주에서는 이게 존재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섞으면 섞어서 뭐가 이렇게 나오겠느냐. 뭐 약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이 위쪽에서 갑자기 텔레처럼 여기가 잘린 잘린다거나, 데거나 네. 이렇게 붙었다든지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스트라토캐스터인데 갑자기 C9에 구멍이 붙어 있다든가. 뭐 저기 뭐 텔레인데 이게 달려 있다든지 네, 뭐 여러 싱크로나이저 가지 트레몰로 하고 그런 있다든지 디자인적으로 조금 단순한 파츠 부분이 아닌 진짜 바디 디자인의 어떤 그런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좀 충격적인 그런 모델들. 그 패럴렐 유니버스 시리즈를 보면은 이 에릭 존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충격적인 것도 아닐 정도의 모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뭐 그런 맞배기, 앞으로 나올 그런 충격적인 기타들에 대한 맞배기가 맞배기. 아닐까 싶네요. 에릭 존슨의 스트라토캐스터 C9 모델입니다. 에릭 존슨 예전에 참 카피도 많이 하고 감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이게 동안이시죠?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나이 논란이 있어갖고 잠깐 찾아봤더니 예, 54년생이시더라고요. 54년생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스트라토캐스트랑 나이가 똑같으시군요. 맞아요. 네. 스트라토캐스터 태어날 때 태어나셨네요. 네. 54년생이에요. 말띠시네요. 와, 네. 선생님이랑 띠동갑이시군요. 야, 이 충격적이네요. 네, 하여튼 에릭 존슨 할아버님께서 네, 그 나 워낙 12살 차이밖에 안 난다니까 나랑 네, 그 할아버지까지는 아니지 그냥 아저씨 네, 그냥 형 형님 에릭 영님 형이 네, 뭐 하여튼 그렇죠. 워낙에 또 이제 외모가 되게 사람이 엄청 준수하고 되게 인텔리 같은 느낌이 딱 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약간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죠. 굉장히 유려하고 깔끔하고 아카데믹하고 뭐 옛날에 진짜 뭐 맨하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카피를 하셨을 텐데 그 특유의 어떤 그 옥타브를 딱 쳤을 때그 서스테인이 끝까지 그 가는 뭔가 그 나긋나긋함. 네. 시그니처적인 연주 스타일이 있죠. 뭐 저희가 오늘 뭐 에릭 존슨의 사운드를 그 느낌 그대로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아쉽지만 포기하고 최대한 그래도 좀 정갈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모니터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에릭 존슨 C9 295만원이고요. 20% 할인 적용된 가격입니다. 368만 네, 원이었군요. 번속가 368. 네, 그리고 할인가 295. 원산지 USA. 전장 98cm. 두께는 44 플러스 1mm. 여기까지 보면은 그냥 뭐 깔끔한 일반적인 일반적인 스트레스 팩인데 12플랫 뒤뜰레가 79로 다소 다 두툼하죠. 두툼합니다. 이게 메이플 57 소프트 V 쉐입 넥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넥은 57년도에 없었는데 네. 에릭 존슨이 주문을 했나 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두툼해요. 네. 네. 이게 메이플 통넥인데, 통넥이요. 네. 아예 무늬가 하나도 없는 진짜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생긴데, 결도 잘안잘 보일 안 보일 정도의 정도로. 그런 네, 부위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 엘더고요. 네. 그리고 머신 헤드 빈티지 스타일 스태거드 머신 헤드 올라가 있고, 너트 너비는 41.9mm 본넛입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12인치 305mm고요. 프렛은 미디엄 전부 21프렛, 스케일 길이 648mm입니다. 스페셜리 보이스드 에릭 존슨 싱글 코일 픽업 세트 싱싱싱 박혀 있고요.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뭐좀
저거 구체적으로 좀 보자면 에릭 존슨 시그니처는 다 이게 스트링 리테이너가 없고요. 네. 네. 대신 요게 셰프트가 네. 이렇게 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거를 굳이 눌러줘야 될 필요성이 조금 적어지는, 네, 거죠. 적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리테이너가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신라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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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 보통 이게 다 열리잖아요, 리어 네. 픽업이. 근데 톤이 리어 픽업에 먹고요. 미들에 안 붙여놨어요. 미들이 안 먹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런 특장점이 있네요. 네. 네, 맞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리어로 해놓고 톤을 줄여서 네, 부드러운 리어 부드러운, 사운드를 낼 수 있다라는 거. 네, 에릭 존슨의 그런 사운드가 좀 몽글몽글한 네 사운드가 이제 특징적인데 그런 걸 만들기에 용이한 사운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C9을 통한 어느 정도의 울림의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풍성하고 좀 보들보들한 사운드 만들어내기에 괜찮은 모델이죠. 자, 무게를 잡았네. 이거 가볍습니다 좀. 근데 아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저 너무 세게 많이 썼나? 3.1까지? 그럴 것 같아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아, 갑자기 선생님 쓰는 걸 보니까 확 불안해지네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벌어진 적이 없는데? 별로 없는데 요새. 상당히 가볍습니다. 3.1. 우와. 야, 정육점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 야, 삼겹살 20g 뭐 덤 주죠 뭐. 와, 대박이네요. 와, 어제 어떻게 이렇게 정확도가 예 무시무시합니다. 그, 아이, 이게 되게 치기도 편해요. 손이 큰가? 우리가 내 스탠다드죠 이 정도. 네, 스탠다드죠 우리가. 많이 부드럽네요. 리어 픽업도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에릭 존슨 같은 소리가 나네요. 네. 마샬한테도 잘 어울리고 마샬의 끼기 뭐 더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전혀 좀 덜합니다. 아, 좀 조금 덜하고.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운 사운드도 나긴 나요. 네. 네. 이게 막 그 오리털 파카 말고 약간 패딩 정도 입은 거에 폭폭한 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네. 너무 두터우면은 좀 너무 두터운 건 텁텁하고 이 정도가 참. 자, 트윈 리버브의 크런치 박스. 마샬의 네. 마샬 게인. 정말 정갈하다는 말이 참 어울리는 그런 네. 기타입니다. 네, 모난 데가 없어요. 네. 사운드가. 네, 그럼 반주에다가 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어우 좋다. 이거 참 잘 묻어 나와요. 네. 반주에 정말 유려하게 이렇게 네. 싹 묻어 나오네요. 소리가 평화롭고 부드럽습니다. 네, 이런 느낌의 네. 그 리듬 칠 때도 막 귀에 팍팍 네. 쏘는 거 없이 네. 아주 기분 좋은 사운드로 잘 네. 아이, 좋다, 아 좋아요. 이거. 이런 사운드들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기본기가 좋고 내실이 좋고 점잖고 그리고 참 넉넉하고 풍성한 네. 그런 기타. 거기다 이제 C9의 어떤 공간감까지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어떤 크런치함이 네. 살짝 생겼어요. 여기 네, 그죠? 그 뭔가 우리 왜 초밥을 잡을 때도 꽉 누른 초밥 말고 살포시 누른 초밥의 그 밥알의 네, 그죠? 네. 공간감이 확 풀리는 네. 그런 느낌. 네,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페달보드 올인원 페달보드 프로페셔널 1부였습니다. 네, 여기에 리타님. 처음 가격만 보고 이건 심했다 생각했는데 원가와 할인율을 보니 사장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지는군요. 하이엔드 가성비의 끝판왕 페달보드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뿐 아니라 소리까지 끝내주는 페달보드네요. 팩탐과 썬탐에서 훌륭하다고 소문한 이펙터만 데려온 진정한 프로페셔널 보드네요. 한줄평 오늘도 버즈비의 공임은 웁니다. 네 그렇죠. 네, 공임은 울죠. 네 항상 울고 있죠.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에릭 존슨님 그 생김새대로 탁 나오니까 뭐 소리가 참 신기하네요. 자 에릭 존슨 형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운드에 딱 그 유려한 느낌이 그 한줄평 드릴게요. 은쟁반의 C9 굴러간다.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 도르르르르 하는 그 부드러운 느낌 아주 좋네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295만원이요 괜찮네요. 되게 진짜 매력적인 네, 기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기 뭐야 할까 이게 시그니처고 막 C9인데도 불구하고 위축해요. 막 특이점이 그렇게 막 세잖아요. 점수 몇 때면 네, 8.5. 그렇습니다. 아주 준수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가는 에릭 존슨 스트라토캐스터 C9이었습니다. 아주 외관에서 우리가 좀 충격적인 그런 조합을 봤습니다만 텔레에다가 아니 이렇게 스트랫에다가 C9 구멍을 팠을 때 어떤 아티스트에게 어울릴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에릭 존슨이 네, 딱인 것 같아요. 에릭 존슨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어울리는 이상한 짓 네. 네, 스트라토캐스터 C9 에릭 존슨 무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재미있는 VS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어 대 기어. 네 VS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죠. 네. 왜냐하면은 역시 싸움 부분이 재밌기, 네, 재밌기 때문이죠.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가격이 똑같은 애들 네. 완벽히 똑같은 체급에서 제대로 싸움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네.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줄평, 베스트 한줄평, 시청자 한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한다.